안녕하세요.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 오늘은 안근모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편집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의도 스타들인데요. 네. 여의도에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네.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한 밤에 9시쯤 일어나서. 9시 일어나서? 네. 일을 하기 시작해서 보통 점심때쯤. 퇴근하시고. 네.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거의 편집장님의 스케줄로 따지면 이제 자기 직전의 시간이고. 그렇죠. 네. 점심시간이니까요. 네. 점심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집장님을 모신 이유는 최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네. 연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어느 때 항상 뭐 크지만 최근에 들어서 또 연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쭉 한번 모셔서 쭉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한테 연준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했던 거고요. 오늘은 그러면 잭슨홀부터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부터. 네. 제가 그 지난 3월 FOMC 때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다룬 이제 기사에 페드워치 기사에서 네. 파월의 압승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6월 FOMC에서 또 파월의 압승 2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파월의 압승이었다. 3인가요 이번에? 역시 뭐 그런 제목은 안 붙였지만 네네. 파월 의장의 어떤 언변이라는 것이 굉장히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화려한 수사를 쓰진 않지만은 어떤 논리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그 뛰어난 역량이 또 한번 이번에 유감 없이 과시된 연설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편집장님은 연준을 그동안 한 20년 동안 봐오신 걸로 네. 알고 있고 20년 동안 연준을 계속 보셨던 연준의 달인 뭐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릴 또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분이 보시기에도 파월 의장이 괜찮았나 봐요. 이번에. 파월 의장이 아시다시피 이제 변호사 출신이죠. 네. 법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연준 의장으로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연준 의장으로서는 거의 70년대 말 이후 처음이라고 뭐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논리 전개를 통해서 어떤 그 대중들을 설득해내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역량이 있는 것 같고 난해하게 어떤 그 경제학적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이한 언어로서 누구든지 쉽게 알아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탁월했다고 제가 이제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번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관심사는 파월이 비둘기적일 것이냐 아니면 매파적일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그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매파적일까봐 좀 걱정하기도 하고 비둘기적일 거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잭슨홀 연설 앞까지 일희일비하는 뭐 장세가 계속 이제 펼쳐졌는데 파월 의장은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기의 프레임, 자기의 어떤 게임의 룰을 가지고 게임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뭐 그 파월 의장의 이번 연설 결과를 어떻게 그 비둘기적이었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파월한테 야 너 비둘기야 파월이냐라고 그러니까 비둘기냐 매파냐 물어봤더니 나는 파월인데 이렇게 얘기한 그렇죠. 거랑 네. 비슷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이번 파월 의장 연설이 역시 연내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시장에 알린 이벤트였죠. 왜냐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연내 테이퍼링을 개시한다. 지난 7월 회의에서 나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고용지표가 한 번 더 좋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델타 변이가 확산이 좀 심화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당분간 좀 더 면밀하게 보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내 테이퍼링 개시한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준 계기였죠. 그러나 그것만 놓고 보면은 좀 실망이네. 파월 의장은 비둘기로 알았는데. 테이퍼링 하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전반적인 그 연설 내용은 그런 이제 매파냐 비둘기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키워드를 이제 그 하나로 요약한다면 골디락스였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아서 먹기에 가장 적합한 적절한 그런 이제 뭐 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너무 차갑지 않다라는 말은 경제가 앞으로 계속 잘 성장해 나가고 고용시장이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회복되어 나갈 것이다 하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 넘치는 전망을 내놨고요. 네. 또 한편으로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논란이 많으니까 연설에 한 40%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이 왜 인플레이션 이 압력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 근거를 한 다섯 가지 네.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설명해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앞으로 안정화되어 나갈 것이고 경제는 굉장히 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이런 자신감을 보였죠. 보통 우리가 경제가 막 성장해 나가면은 강하게 성장하면은 물가도 오르는 것 아니냐. 그렇죠. 굉장히 당연한 뭐 이치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파월 의장은 뭐 그렇지 않다. 물가가 안정된 속에서 경제와 고용이 앞으로 계속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그야말로 골디락스 자신감을 펼침으로써 대중들을 아주 기쁘게 했죠. 네. 왜냐하면 네네네. 골디락스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계속 썼거든요. 아 지금은 골디락스다. 네. 경제는 바닥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거고 인플레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연준은 계속 서포팅을 해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막 상황은 바뀐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비해서. 그렇죠. 분명히 경제는 훨씬 더 자신감을 얻었고 그때는 이제 디플레를 걱정했을 때고 맞습니다. 지금은 인플레를 걱정하는 것이 맞는 상황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은 이제 하나씩 경제 성장 쪽으로 너무 기울게 되면 인플레가 올 거고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를 너무 걱정하면 경제도 안 좋아지고 이런데 균형을 잘 맞추겠다라는 거고 맞출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파월의 희망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경제 성장이 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팬데믹 직전까지 미국 경제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을 보면은 실업률이 3% 중간까지 떨어지고 네. 경제 성장이 계속 굉장히 역사상 최장 기간에 확장기를 경험을 했죠. 실업률이 아주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네. 그 와중에 임금도 제법 좀 잘 오르고, 이런 이제 그야말로 가장 근래에 들어서 가장 완벽한 경제 구조를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좀 걱정을 하고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떨어져서 심한 경우는 1번 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뭐 이런 걱정들은 있었죠.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고용과 성장이 계속되는 확장기 뭐 이런 전형적인 골디락스였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근데 다만 팬데믹 이후에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 일단 셧다운이라는 것을 겪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은 소비하기 좀 어려운 특히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대중들이 아주 큰 대중들이 모이는 관람을 한다든가 뭐 등등 그런 서비스업에서는 아직 돈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작년 이후로 가급적 집에 이제 있으면서 공산품 많이 샀다는 거죠. 가전제품 뭐 가구라든가 최근에 이제 재개방된 뒤로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타기는 좀 꺼려지니까 등등 해서 공산품 특히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평소 이제 일반적인 추세보다 훨씬 많이 맞아요. 급증했는. 네, 그러면 진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안 가고 딴 거 했다는 딴 데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례적인 수요의 그 일시적인 급증세. 이게 그 배경이 또 이제
미국 정부가 지난 봄에 3월에 1조 9천억 달러짜리 추가 또 재정 부양을 했고 대부분의 가정에 이제 현금을 또 나눠 주머니에 싹 이렇게 좀 돈 좀 쓰세요 이렇게 넣어준 거죠. 등등을 해서 이제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아주 이례적으로 급증했는데 생산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생산 공급망은 제대로 지금 팬데믹 때문에 평소보다 가동이 좀 더 잘 안 되는 뭐 이런 이제 애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아주 급작스럽게 네. 불균형을 이루는 이게 이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는 본질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해소돼 나가면서 정상화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혹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움직인다든가 임금이 막 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물가를 더 부추겨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계속 펼쳐질 것인지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은데 그러한 걱정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나는 뭐 이러저래 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만약에 당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대로 안 될 것 같다면은 즉각 대응을 하겠다. 그 말이 참 무서운 거죠.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보고 있다. 너 어떻게 하나? 이 말만큼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증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포지션을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파월이 그렇게 얘기한 거. 즉 내가 다 보고 있어. 문제 생기면 내가 바로 나선다. 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강세장에서 숏을 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시장의 컨센서스라든가 국채 시장에 이제 형성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말대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뛰었다가 안정화될 것이다 하는 데 다 모아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포지셔닝을 취하는 것은 인플레이가 앞으로 높은 수준에서 길어질 것이다. 뭐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 우리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지는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지 못하겠지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점을 확 당겨버리는지 아니면 이제 코피 풀리는 식으로 이제 계속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또 이제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안 될 거다. 이런 그렇죠. 그런 이제 시장의 이제 주류적인 컨센서스에 반하는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이익을 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의 한번 중앙은행 그 의장이 한마디씩 하면 우리가 뭐 여차하면 그냥 동원하겠다 하는 식으로 위협을 주면은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아 경제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시점은 이제 화요일인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되면 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겠지만 야 여기 역시 고용이 많이 회복이 됐구나. 그래서 혹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너무 빨리 회복을 해서 또 다시 긴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젊은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유휴 노동자원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전체 취업률 자체, 그다음에 취업자 수 자체 이 레벨을 보면은 팬데믹 이전 추세선 대비 내지는 팬데믹 이전 직전 레벨 대비로 여전히 많이 낮기 때문에 아직은 유휴 노동 자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 금방 이제 취업을 하고 해도 임금에 그렇게 아주 뭐 심각한 사람이 부족해서 압박은 가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고용 시장 회복은 전혀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팬데믹 이전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번 그 금요일 날 고용 지표에서도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경제 활동 참가율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취업자 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회복된 것도 아닌데. 네, 네. 기업 이제 생산 현장에서는 온통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 그렇죠. 만연하거든요. 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첫째 노동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작년 8월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횡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은 노동시장에 나오는 것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꺼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쨌든 노동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쨌든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들도 제법 되고 그래서 실업률도 제법 높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과거에 비해서 장기간의 탐색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그냥 웬만하면은 뭐 취업을 해서 당장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 이번 이제 팬데믹 회복기에는 사람들이 탐색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노동 수요가 굉장히 강한데 공급은 부족하고 하니까 조건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이제 뭘 흥정할 때도 사자 팔자 흥정할 때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적극적이면은 팔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쵸. 좀 소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 그 생산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 말은 이제 탐색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지금 이제 그 일종의 셀러스 마켓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근본적으로 지금 너무 낮아져 있다.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그나마 경제활동을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그 기준을 높여서 취업에 소극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일손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 취업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문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낮은 상태, 뭐, 회복되더라도 굉장히 더디게만 회복된다면은, 노동 공급의 총량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렇다면은, 실업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처럼 뭐, 70만 명, 매달 90만 명 이렇게 취업자가 증가한다면은, 금세 뭐, 아주 낮은 수준으로, 풀 자체가 작으니까,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실업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이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 상태에 굉장히 금방 접어들어버리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회복이 이렇게 너무 빠르면은 일찍 과열이 되는 것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양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안 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 설명을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실업률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일하고 싶은 사람 자체가 없어. 분모가 작으니까. 그럼 분모가 작으니까 실업률이 빠르게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이 낮아지는 요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는 경우 별로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동, 그러니까 고용 회복에 이제 마찰적인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꼭 네가 와서 해야 되나? 그럼 나는 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싶진 않아. 이게 뻗팅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래 비도 에스크가 호가가 이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거래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호가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가긴 갈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진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는 그래, 좋아, 회복되는데,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다. 혹은,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인플레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 라고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거를 한 다섯 가지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편집장이 좀 주목해서 보셨던 그 내용 한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네. 어떤 현상을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서 시작한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할 네네,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는 요인을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치면은 네. 하나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상징되는 소재의 부족입니다. 네네. 소재가 이제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두 번째 경로. 운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운송이. 그래서 과거 같으면 주문하면 뭐 한두 달 만에 납품되던 게
뭐 10개월, 11개월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이게 운송이라는 게 단순 이제 생산지에서 트럭이나 뭐 열차에 싣고 이제 항구로 와서 항구에서 배에 태우고 그 도착지에 항구에 가서 내리고 그 항구에서 또 싣고 창고에 넣고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류 체인이 정말 이 시계 톱니바퀴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그동안 굴러갔는데 네. 그 과정 그런 이제 아주 정밀한 과정이 그 지난 한 뭐 2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어떤 비용을 낮추는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죠. 그게 이제 물가를 지난 뭐 20여 년 동안 물가를 안정시킨 요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이전에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던 네. 그런 배경 중에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제 그 밸류 체인의 단점은 뭔가 하면은 뭐가 한 가지라도 삐끗해지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망가진다는 그쵸, 것이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굉장히 큰 무역항 수출항에서 항구 노동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염됐다는 이유로 이틀 동안 항구 작업을 올스톱 시켜버린다면은 거기에 지금 이제 트럭으로 싣고 왔던 트럭 아니면 부근에 이제 뭐 보세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다 발이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제 빨리 실어서 가야 되는데 빨리 싣지도 못하고 거기서 대기해야 되고 그럼 저기서 이제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싣고 또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뭐 그런 이제 두 번째 경로가 있고 네. 세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 뭐 영국도 굉장히 극심하고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그렇고 또 유럽 대륙도 뭐 유사하다고 하는데 노동력의 부족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임금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을 충분히 다 해내지 못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가 뭐 빠르게 못 살아나고 생산이 빨리 못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는 굉장히 강한데 비교적 만들어내지를 못해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생산의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산을 제대로 그런 이제 소재의 부족이라든가 뭐 납품 시간한 그런 이제 납품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것들이 수요는 굉장히 강한데 생산을 제대로 못하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작한 이제 반도체 부족이 완성차, 신차 생산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근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이제 다시 재개방되면서 사람들이 일하러 나왔고 또 뭐 놀러도 나오고 외식도 나오고 하는데 대중교통 타기는 그래서 이참에 차 좀 사볼까 했더니 그렇습니다. 차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간 거죠. 거기다 이제 차가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렌트도 굉장히 그렇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마침 작년에 렌트 회사들이 뭐 거의 완전 파산할 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파산한 경우도 있고. 네. 이러다 보면 왜냐하면 아무도 렌트를 안 하니까. 여행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캐파를 완전히 엄청나게 줄여버린 거죠. 죽지 네. 않기 위해서 이제 차를 다 팔아버리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가 올라오니까 차를 살려고 하니까 완성차 공장에 차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렌트 회사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가고 그래서 중고차 시장으로 막 수요가 또 몰려가니까 중고차 가격이 아주 기록적인 폭등세를 그렇죠. 기록하고 이루고 그래서 결국 미국 이제 물가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단일 한 가지 항목을 꼽는다면 중고차 가격이었습니다. 네. 렌트 가격도 마찬가지고 뭐 호텔 숙박비 등등 몇 가지 그런 유형의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빈집이 습격당한 느낌? 빈집이 된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몰려와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일시적으로 물가를 굉장히 끌어올렸는데 지금 미국 중고차 가격을 이제 그 한 달에 두 번씩 최신 가격 동향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또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8월 지표까지 나왔는데 이게 7, 8월 뭐 두 달 6월부터인가 하여튼 그래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아주 빠르게 하락하는 건 더 이상 상승만 안 해도 그렇습니다. 네.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제 내리기 시작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 지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점들이 이미 지난 지표에서부터 반영되기 시작했고 그러나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뭐 물가 상승 압력들도 있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들에 의한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뭐 크게 이견을 달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일시적이라는 게 뭐 이렇게 오래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뭐 일시적이야 그 일시적이 5월 6월 되면 끝나야지 지금도 일시적이라고 하고 있는 게 그게 일시적이 맞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렌트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리더라도 해결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제거해 놔도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면 문제라고 내가 인식을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의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던 골디락스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너무 심해서 인플레이를 걱정할 정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가 부러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골디락스가 이어진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한테는 뭐 제일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둘러싸고 여전히 네. 논란이 많고 밤사이에도 이제 금을 사라 하는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구루의 말들이 또 뉴스 전파를 타고 그랬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그 문제가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 파월 의장도 그렇게 규정했지만은 광범위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해 이제 물가 팍 뛰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의 물건이나 이제 서비스 값이 뛰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온통 다 물가가 오르는데 그런 현상이 뭐 한 2년, 3년 이렇게 계속된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문제시 되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요인이네요. 광범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이어야 되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리는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그 내년 후년까지 물가 계속 오를 것 같아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경우에 네.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는 판매 가격을 이제 더 높이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과 이제 결부돼서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예를 들어서 1970년대처럼 물가 지수에 이제 완전 연동돼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임금도 그렇게 이제 올리는 게 만연해진다든가, 그렇게 이제 올리는 방식이 채택되는 것은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린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흔쾌히 올려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팔 때 이제 물건 값을 팔 때 더 높여서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경제 이론적으로는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이제 정상이죠. 네. 덜 사고 왜냐하면 예산이 제약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이제 물가가 뛰어도 뭐 내년에 더 올려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예산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좀 비싸도 사고 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삐가 풀리면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소비를 이제 앞당길 수 있는 거죠. 빚을 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이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이제 더 많다는 것인데 물가가 장기간 지속해서 계속 많이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장기간 지속해서 많이 오른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균형이라는 것은 생산량과 소득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생산과 그렇죠, 소득이. 그렇죠. 만든 만큼 버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기간 균형으로는 생산과 공급과 수요는 이제 그 균형을 이루게 돼 있는데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요가 더 많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이제 수요를 그렇죠. 당겨와서. 아니면은 그 소득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임금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오르게 되고 기업들은 그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물건 값을 계속 올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제 연설에서 다섯 가지 측면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근거는 없다. 임금은 생산성 플러스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실제로 이제 미국 실질 시간당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지표들을 보면 생산성이라든가 지표를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직후에 전형적인 어떤 뭐랄까 이제 리세션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뭐 실질 임금이 많이 높아지는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야말로 생산성과 실질 보상이 거의 같아지는 정상 추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그런 설명들이 나름의 다 합리성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이제 연준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셨으니까 그러니까 20년 정도 연준을 보시면서 최근에 어쨌든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에 연준이 정말 큰 변화가 정말 저도 눈을 이게 진짜야? 막 이러면서 이제 회사채를 산다고? 진짜? 막 이러면서 이제 봤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엄청난 큰 변화들이 있었지만 한번 우리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연준이 언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편집장님 보시기에도 야 이거는 진짜 큰 변화였다라는 것도 하나 몇 가지씩 이제 짚어보면 또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데 되게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기억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3월에 네. 거의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금융시장의 붕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실물 경제도 그렇게 붕괴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줬고 그야말로 서든 스탑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전면적으로 모든 생산 활동이 중단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중단됐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모든 소득이 중단됐다는 것이고 소득이 중단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세를 못 내게 되면은 집주인은 모기지를 못 내게 되고 모기지를 못 받으면은 그 모기지 채권을 발행한 채권이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처음 아, 나 돈 없어. 이거 팔아야 돼. 이게 생겨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죠? 전 세계적으로. 네.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네. 이거는 뭐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전시 상황이나 똑같은 거였죠. 네. 바이러스와 인간이 전 지구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준의 어떤 역사를 놓고 보면은 2차 세계대전과 네. 뭐 통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3월에 회사채 뭐에 대해서 사실상 매입 보증 그 매입을 하고 뭐 이런 정부가 보증하긴 했지만 어쨌든 회사채 사는 기금에 이제 연준이 돈을 빌려줬죠. 그런 이제 그 보통 때 같으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일들을 네.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수익률 곡선 통제 YCC라는 걸 했던 2차 세계 대전 그때와 똑같았다. 그 얘기도 막 꺼냈었어요, 그때.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2차 대전 때는 아예 국채 수익률 일정 수준 이상 못 오르게 그냥 연준이 통제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아주 모든 신용시장에 거의 다 개입을 해서 보증을 서다시피 유동성 보증을 했고 그 유동성 보증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으로도 보증을 했죠. 그런 이제 아주 이례적인 개입이 있었는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이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국채를 매입하고 모기지 증권을 매입하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심리적인 그 놀라움은 오히려 덜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왜요? 금융위기 직후에 연준이 대대적인 개입을 했을 때는 정말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작년 3월에 연준이 개입한 것은 그 차원 안에서 조금 더 이제 진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네요. 처음 QE라는 걸 처음 봤을 때는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작년에 했을 때는 그때 했던 거 좀 더 세게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봤다는 거죠. 예.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1987년에 이제 증시가 붕괴됐을 때 플래시 크래시였죠. 그때 당시에 직후에 연준이 그린스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그린스펀이 아주 그 황급하게 제공했던 이른바 그린스펀 풋, 그러니까 시장 구제 정책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린스펀 풋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금융시장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DNA에 쌓여간, 쌓여있는 뭐 그런. 보시는 분에 따라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린스펀 풋? 이런 무슨 말이에요? 풋옵션을 이제 그 제가 이효석 팀장한테 네. 샀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가가 폭락하면은 지금 내가 이제 주가가 1000인데 네. 900짜리 이제 풋옵션을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800으로 떨어졌다. 아. 그래도 저는 이효석 팀장님한테 900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사야 되는 사야 거죠. 되는 거죠. 제가 사줘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그런데 지금 시가는 800인데 나는 900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1000인데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손해를 봐도 900에는 팔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그게 되게 안전마진, 소위 말하는 안전마진이고 그렇죠.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최악의 손실이 얼마인지를 확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푸시고 그린스펀 푸지라고 하면은 연준, 그때 당시에 연준이 그러니까 이효석 팀장님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 그린스펀이 되는 거죠. 네, 되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대신에 공짜로 공짜로. 원래 옵션을 사려면 프리미엄을 그렇죠, 줘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네네. 옵션을 파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벌겠다고 파는 건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니까 사줄게 그냥, 내가. 네. 나 아니고 가져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시장이 1000인데 가격이 900으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더 떨어질 것 같으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받쳐준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풋이라고. 그 풋이라는 게 이제 그린스펀한테도 붙고 버냉키한테도 붙고 예런한테도 붙고 계속 붙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때 이제 시작된 게 풋.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연준한테 이렇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때였던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연준을 보고 연준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보는 이유도 너무 힘든데 안 구해주나 뭐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뭐 크게 보면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네. 최종 대부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네네. 상환 능력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상환 능력이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른바 흑자부도 뭐 이런 거죠. 가만 놔두면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애를 갖다가. 그렇죠. 그런데 통화 환경이 그 사람 잘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러니까. 통화 환경이 어떻게 잘못돼서 화폐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유동성의 문제로 인해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산을 하게 된다면은. 옛날에 우리 그때 뭐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키코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돈 잘 벌고 있는 회사가 막 엔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이 뭐 흑자 도산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 그건 조금 이제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가만 놔둬도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애를 갖다가 다른 뭐 이것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의 문제로 그런 이제 그 화폐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상환 능력이 있는 은행에는 중앙은행이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 대신 뭐 국채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어떻게 보면 본령이다 존재하는 뭐 핵심 이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의 어떤 풋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3월 같은 경우 연준이 이제 아주 그 상황을 뭐랄까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유동성의 문제가 상환 능력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공적 기관이고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데 화폐는 공공재라는 것이죠. 공공재는 누구나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스템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그 공공재를 공급하는 중앙은행에 오히려 책무에서 수행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환 능력에는 문제 있지만은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유동성을 최대한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지 유동성의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체로 비유를 하자면은 혈류가 뭐 한 숨을 우리가 한 1분 정도 참으면 그 정도는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2분 참고 3분 뭐 이렇게 넘어서면은 점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생긴 문제는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어떤 세포가 파괴된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돈은 시간이라는 것과 이제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동성의 문제가 길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속하게 과감하게 유동성을 투입함으로써 상환 능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왜냐하면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상환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 시스템 전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987년 당시부터 시작돼서 연준의 했던 역할들을 보면 작년 3월도 이해하기에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야 주식 시장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뭐 자산 시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네. 뭐 아주 그 이례적인 개입을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작년 3월에 나타나 발생했던 문제의 가장 심각했던 거의 뭐 전례가 없었던 상황은 뭔가 하면은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때처럼 주가가 아주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미국 국채 가격은 폭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금리가 대폭 떨어져야 네. 안전자산에 이제 다 쏠리니까. 그런데 반대로 국채도 같이 폭락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었다. 뭔가 하면은 오로지 현금이 필요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국채마저 팔아야 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될 때 가장 마지막에 팔 것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인데. 그렇죠. 그러려고 이제 갖고 팔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팔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었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파니까 미국 국채의 그러니까 가격이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금리가 올라간 것 때문에 또 팔아야 되는 물건이 또 생겨 악순환이 연결되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그 국채 시장이 무너지는 망가지는 과정에는 또 국채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네. 이런 이제 문제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금융이 돌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막혀버림으로 인해서 국채까지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했던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굉장히 가장 그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정부가 낮고 안정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연준에 부여된 명시적인 책무입니다. 아 그래요? 그 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네, 연준이 책무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낮고 안정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원래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네. 책무이기도 하고 중앙은행이 이제 설립 목적이기도 하고 아 그런가요? 예. 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걸 떠나서 모든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금리, 안전자산의 금리, 국채금리가 폭등한다면은 연쇄적으로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돌이 던져진 곳에 이제 위치가 그 안전자산의 금리죠. 그쵸. 그보다 조금 더 위험하면 좀 이제 네네네. 금리가 높아지듯이 이렇게 되는데 안전자산의 금리가 그렇게 폭등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덜 안전한 자산들은 엄청나게 이제 높은 금리를 물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금융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그 낮고 안정적인 금리로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연준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 말씀은 참 의미가 곱씹어볼 만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제 중앙은행이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전비 조달을 책임져 주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아주 대대적인 규모로 채권을 국채를 매입을 했죠. 그 과정에서 연준은 이것을 이제 양적 완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금융 기능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렇게 국채를 매입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이제 국채에 대한 투매를 받아주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정부가 엄청난 빚을 내서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서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해서 인수를 해줬던 것이죠. 그게 금융 기능의 원활화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전비를 대줬다
볼 수 있겠어요. 전비를 대줬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과거로 좀 갔는데 또 다시 이제 좀 현재로 좀 올게요. 그러면 작년 3월 달 전쟁의 준 전시 상황이었고 그 준 전시 상황에서 연준의 역할은 일단 막자, 막고 보자 이런 거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전쟁이 지금 이제 끝난 건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작된 어떻게 보면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뭐 2차 세계대전에 비할 만큼의 어떤 문제가 됐었던 게 끝난 건가? 그러면 만약에 끝났다면 철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편집장님이 보시기에 하반기 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 편집장님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난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3월에 1조 9천억 달러짜리 추가 재정 부양을 했고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전시 상황을 종료하는 마무리 수순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거기 덧붙여서 지금 뭐 한 5조 달러 규모로 추가 장기 재정 사업을 지금 입법 준비 중이죠.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전시 조달 체제를 이제 종료를 선언했다라고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미국 재무부에서 오는 11월부터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겠다. 아.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고. 그렇다면은 연준이 이제 국채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들여 줘야 될 이유는 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곧바로 이어서 연내 테이퍼링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하는 7월 FOMC 의사로 또 발표되고요. 뭐 그런 이제 과정 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그러니까 테이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채에 대한 중앙은행 차원의 어떤 가수요죠 일종의 신규 수요, 추가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또 공급도 같이 줄어드는 페이스라면은 상대적으로 또 수요 감소에 의한 금리 상승 압력은 제한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국채 그러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이해는 안 되셔서 저희가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좀 역할극을 통해서 해보면 제가 이제 정부하고 편집장님이 연준 하시고 사실은 이제 중간에 누군가 끼어 있지만 걔는 그냥 시장이라고 치고 넘긴 다음에 11월부터는 제가 국채의 발행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제가 돈을 빌린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차용증서 주고 차용증서니까 제가 돈을 안 빌려도 된다. 덜 빌려도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이 들어오는데 뭐 세금이 더 거쳐도 그럴 수도 있고 쓰는 돈이 줄어서 그런 걸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어쨌든 계산해 보니까 국채 발행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전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종료로 향하고 있다. 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안 빌리면 그 채권을 사시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그럼 덜 사줘도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덜 사줘도 되겠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테이퍼링인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연준의 국채 매입이라는 것은 전시 자금, 전비를 조달해주는 행위였다라는 부분에 이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는데 전비 조달 수요가 이제 11월부터는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공급해주는 것도 연준의 통화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선은 전쟁이 끝난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조금씩 끝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작년 11월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효과가 높은 백신 개발에 그렇죠. 잠정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그 순간이 인간과 코로나의 전쟁에서 어떤 전황이 국면 전환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코로나가 진짜 무섭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하필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당선되고 하는 과정에서 11월 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부채 한도의 문제, 그죠? 아직도 부채 한도 어떻게 되는지 얘기가 없는 것 같고.
하반기 때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이제 거의 종료가 된 것 같고요. 그죠? 파월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는 거고. 부채 한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은 이제 예산 제도가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어떤 예산이 그 지출 항목과 이제 그 지출을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같이 매칭을 시켜서 네. 예산이 결정되는데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출만 이렇게 정하는 뭐 체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쓰라고는 해놓고 그 돈은 니들이 뭐 빚은 내선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럼 이제 다른 걸 뭐 줄여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압박을 위한 그런 취지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지출 를 하기 위한 자금을 결국 빚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빚을 더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채 한도 제도죠. 그동안은 이제 전시 상황이고 하니까 부채 한도를 없애가지고 유예시켰죠. 예, 정부가 이제 마음대로 돈을 빌려서 이제 쓰고 했는데 그게 유예가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빚을 일단은 더 이상 못 내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자를 내는, 뭐 이런 이제 체제였기 때문에, 당장 빚을 더 내지 못하면은 이자 낼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몇 달 동안에는 다른 데서 이제 뭐 저금통을 허는 식으로 뭐 이렇게 변통을 해서 이자를 당분간은 낼 수는 있지만은, 뭐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부도 날 수는 없으니 일단 공무원들 월급을 주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 기능을 뭐 필요 불급한 순서대로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분 셧다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겪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제도상으로는 대체로 민주당 단독으로도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는 표결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공화당의 옵사이드 트랩에 이제 걸리는 거죠. 옵사이드, 그래. 네. 적절한 비유네요. 그래서 이제. 야, 넘었다. 그렇죠. 반칙. 그러니까 쟤들은 맨날 뭐 돈 쓸 국리만 하고, 빚내서 돈 쓸 국리만 하는데. 프레임을 짜게 딱 좋네요. 이제는 지들이, 지난번, 부양책도 단독 네. 처리하더니만, 부채 한도도 단독 처리해서 그냥 부채 한도도 없고, 뭐, 마음대로 뭐 돈 빌려서 쓰겠다는 식이다라고 이제 공세를 하기가 아주, 좋은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민주당 단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참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을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합의 처리하자. 그렇죠. 뭐 민망하죠, 이거. 왜냐하면 공화당 정권 때도 민주당이 이제 합의를 해줬으니까 네. 이것 가지고 뭐 치사하게 뭐 그렇게 트랩을 걸진 말자 뭐 하는 입장인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참 이게 그 저도 보면은 숫자가 좀 조금만 넘었고 이러면은 좀 딴지를 걸거나 야 너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제가 공화당 입장에 생각해봐도 이거를 유예를 안 시켜준 다음에 야 네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쓰긴 했어요 돈을. 그래서 본인도 민망할 것 같긴 해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분명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이 완전히 고갈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이게 현정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연준을 계속 보셨는데 올해 이제 시장을 쭉 보시면서 요거는 좀 흥미롭다 이런 것이 있으면 뭐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작년처럼 그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한 풋을 제공하고 또 워낙 어마어마하게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어마어마한 풋이 이제 떠받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장세에서는 모든 게 살아 올라가는 굉장히 쉬운 장세였는데 점점 이제 작년 가을에 백신이 등장하면서부터 뭐 가치주냐, 상장주냐, 뭐 경기 민감주냐, 뭐 기술주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막 발생한다든가 뭐 새로운 테마가 이제 막 등장하게 되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되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익 내기가 쉽지 않아지는 뭐 그런 장세인데 지금 뭐 그 뒤로도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 시장 갈수록 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며칠 사이 이제 흐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은
골디락스를 얘기했고, 골디락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금리의 절대 수준 자체가 앞으로도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저금리 환경에서는 그래도 꼭 따지자면은 금리가 낮을 때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이른바 우리 이효석 팀장님 뭐 굉장히 강조하셨던 롱 듀레이션. 듀레이션이 네. 긴 자산.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다는 말은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상승한 속도가 더 빠르고 뭐 이런 이제 자산들이 있는데 대체로 성장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예정인 기업들. 지금은 예정. 네. 상대적으로 지금도 물론 잘 벌지만은 또 그 중에는 미래는 훨씬 더 잘 벌 예정인 기업들. 그렇게 예상되는, 기대되는 뭐 그런 자산들이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해지는 자산이다 해서 또 주식에도 롱 듀레이션이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뭐 그런 이제 종목들이 또 각광을 받는데 이런 이제 그 시장 로테이션이 앞으로도 계속 뭐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앞으로도 오르면 오를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많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 S&P 500 기업들이 탁월한 이익 성장 능력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면은 원가가 늘어나니까 마진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던 초기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그 극심한 옥석가리기가 전개될 것이다. 주식은 이 세상의 주식은 딱 두 가지 뿐이다. 원가를 판매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주식, 전가 못하는 주식. 그래서 전가 못하는 주식들은 이윤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심지어 적자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식들은 철저하게 응징받을 것이고 이런 기업들은 아주 우대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대체로 전반적으로 다 가격 원가 전가 능력들을 탁월하게 발휘했고 또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원가 절감 능력을 또 보여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인플레이션의 승자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미국 상장 기업들이었다. 기업들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생산성과 인플레이션 범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미국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네. 그 다음에 임금 소득이 많이 늘긴 했지만은 물가를 통해서 할인해서 실질 기준으로 보면 구매력을 보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명목 소득은 훨씬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빠른 속도로 크게 뛰었는데 물가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은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왜 올랐겠어요? 파는 사람이 많이 비싸게 받았던 그쵸. 것이고 그 파는 사람은 결국 이제 기업들이었는데 총체적으로 그렇다면 결국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판매 가격을 더 높여받음으로써 지난 2분기 어닝 시즌에서 봤듯이 탁월한 이윤 창출 능력을 보여줬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또 지난 3월에 미국 정부가 실시했던 대대적인 부양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비싸도 그냥 잘 사더라. 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나놓고 이제 쭉 1년 뭐 과거부터 이렇게 돌아보면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승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장사를 잘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미국 주가가 훨씬 더 잘 오르고 그렇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또 둔화돼 나간다면은 그런데 이제 원가는 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돼 나간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기업 이윤은 오히려 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있겠죠. 네. 그런 걸 또 잘 지켜보는 게 주식시장의 또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한 시간 동안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그 정리가 딱 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연준에 대해서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뭐 이렇게 뭐 오늘 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즐거운 대화가 됐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스스로 또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네. 아주 유익했습니다 저도. 네네 다음에 그럼 또 한번 중요한 시점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